안녕하세요. 중년의 친구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 남자 아싸발전 소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은 요즘 어떤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그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면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기가 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중년에 만나면 안 되는 대표적인 5명의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런 여자들만 잘 피해 가신다면 치매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년에 만나면 안 되는 여성. 5위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자기 PR 전문가. 자기 자랑 과다형 중년 여성은 자신의 과거 성공이나 현재의 부를 과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 중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성공이나 행복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녁 식사 중 요즘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어.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더 샀지. 너는 요즘 어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응. 아직 다니고 있어.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말을 끊으며 그래. 나는 요즘 골프 배우러 다니느라 바빠. 너도 시간 되면 같이 배우자. 내가 아는 프로 골퍼 소개시켜줄게. 4위 빛바랜 앨범 속 주인공처럼 사는 추억 속의 여인. 과거에 갇힌 유형의 중년 여성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나 인기에 집착하며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바랜 앨범 속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거나 젊은 시절의 유행어나 패션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자신보다 과거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 중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며 나 옛날에 진짜 예뻤지? 남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지금은 살이 좀 쪘지만 응 그랬었지. 지금도 예뻐.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요즘 애들은 예쁜 줄도 모르고 옷도 못 입어. 우리 때는 패션 감각도 좋았는데 말이야. 3위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피해자 코스프레 전문가. 피해의식 과다형 중년 여성은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많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전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 중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운전 좀 제대로 해. 그리고 이 호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은 다 잤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도착할 거야. 호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말은 안 듣고 너는 항상 내 편을 안 들어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2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뒷담화 중독자. 남험담 전문형 중년 여성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것을 넘어 중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캐내어 뒷담화하는 것을 즐기며 험담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들은 험담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네 스벅에서 커피를 마시며 귓속말로 저기 저 여자 있잖아. 남편이 사업 망해서 빚더미 앉았대. 쌤통이다. 어머 그래? 응. 소문 다 났어. 그런데도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돈 때문인가 봐. 쯧쯧. 1위 상대방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인생 조종사. 지나친 간섭형 중년 여성은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충고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만듭니다. 친구와의 만남. 너 아직도 그 남자친구 맞나? 헤어져.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내가 더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아니야. 우리 잘 만나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는 내 말 안 듣고 항상 후회하더라. 이번에는 내 말 들어. 오늘은 이렇게 중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중년 여성 5위에서 1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5위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자기 PR 전문가. 4위 빛바랜 앨범 속 주인공처럼 사는 추억 속의 여인. 3위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피해자 코스프레 전문가. 2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뒷담화 중독자. 1위 상대방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인생 조종사.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심각하게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본인 이야기라고요?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우리 풍산 누나처럼 좋은 친구만 만날 것입니다. 안 남기면 오늘 말한 년들만 계속 만남.